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희들. 오늘은 12월 23일입니다. 입술이 다 지워졌다. 리틀이 19화입니다. 커졌어. 올라가야 돼. 아. 와, 정리가 이렇게 안 되고 이걸 틀면 안 되지. 아. 우선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이르지만 날짜를 세어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2019년도. 그래서 새해 인사도 드릴 겸 크리스마스 인사도 드릴 겸 네, 이런저런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 위해서 네,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저의 작업실이고요. 네. 굉장히 보시다시피 잘 안 보이지만 네 아늑하고 조용한 곳이에요. 그래서 종일 졸려워 했네요. 사실은 29화로 다른 영상을 편집하다가 어떤 마음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늘상 보여지는 것들,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항상 같은 앵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이 아주 갑작스럽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팬입니다만 매일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드시는 게 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같은 말이 있어서 댓글을 달았어요. 사실 그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도 조금 슬프기도 하고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닌 일이구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서 29화를 미처 완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새해 인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저의 음악 그리고 저의 행복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린티비 별것 아닌 저의 기록들이지만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편집자가 있는 유튜버였다면 아마도 29화가 아니라 한 60화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혼자서 다 해내고 있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계속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편집자분이 계시다면 오롯이 제가 찍은 아무렇게나 찍은 영상들을 건네드리고 예쁘게 편집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뭔가 되게 다듬어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누군가랑 공유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네, 계속 혼자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제야 비로소 29화를 네, 업로드를 하네요. 뭔가 계속 브이로그 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저한테는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보시는 분들도 별로 궁금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최근에 제주 영상 올렸을 때 제가 그 나레이션 했던 걸 포근하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앞으로 그런 류의 영상을 좀 올리고 싶다는 생각도 최근에 좀 했고요. 그런 조용하고 소소하고 조금은 안정된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서 작지만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저의 어떤 장점인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 내년에는 주로 그런 영상들 위주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의미 있는 기록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도 아 나의 과거는 그랬구나 나의 30대의 마무리는 이런 것들을 하며 보냈구나 같은 걸 저도 뒤돌아보면서 되돌아보면서 부끄럽지 않고 좋은 추억이 고스란히 쌓일 수 있게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와서 시청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린TV를 대할 예정이고요. 최근 들어 린TV의 애정이 조금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기록하는 일에 게을리하지는 않았었는데 유튜브가 엄청 좋은 플랫폼이잖아요. 저희들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것들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기록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 좋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의 모습을 잘 정성스레 일기를 쓰듯이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진지하게 대해야 될 것 같아요. 린TV를 그런 면에서 애정을 쏟아야겠구나 같은 마음이 계속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30대 마지막이에요. 곧 4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40이라니 내가 40대라니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 나이가 마흔이 되면 저는 데뷔 20주년을 맞이합니다. 내년에 특별히 다른 일이 없다면 저는 공연 준비를 하게 되겠죠. 20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하게 될 거고 또 정규가 될지 뭐 미니 앨범이 될지 자주 싱글 앨범을 내는 것으로 네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10주년에는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공연이라든지 앨범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 계획하는 일이 만약에 잘 된다면 사실 20주년 공연이든 앨범이든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고심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에는 무엇보다 건강하고 또 제 스스로 많이 행복해지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일과 제 삶 속에서 뭔가 밸런스를 잘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네 무엇이 됐던 제가 가장 행복한 일들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해요. 올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요. 좋은 일들도 있었고 생각하기 싫은 일들도 있었고 되게 작은 일이었는데 온통 정신이 다 뺏겨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일도 있었고 큰 일인데 되게 의연하게 지나간 일도 있었고요. 지금 곧 마흔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아 별거 없는 거구나 인생 하루하루 즐겁자 하루하루 기쁘자 이런 생각으로 네,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올리고 퇴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새해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수많은 유튜버와 수많은 연예인들이 난무하는 이런 유튜브 판에 저에게도 관심 가져주시고 클릭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2020년 린TV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